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무화과 호밀빵을 구입해봤습니다. 아, 이제 빵은 사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 이동을 하시는군요. 이 빵이 그 우리가 갔던 그 빵집의 가장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오! 와, 저거야, 저거야. 우와, 우와. 호밀이 많아서 그래요. 호밀이 많다 보니까 식감이 되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되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빵의 모습을 갖춘 것 같아요. 어떡해. 빈틈이 보일 정도로 가득 찬 무화과. 아, 무화과가 정말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네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제가 겁나게 넣었어요. 겁나게 들어가 있대.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무화과의 맛은 어떨까요? 빵을 먹기 전에 무화과의 맛을 먼저 봤습니다. 무화과는 괜찮아. 맛있다. 쫀득쫀득하니. 약간 걱정했었거든요. 혹시 구워지면서 같이 좀 드라이 될까? 드라이. 예. 무화과도 이게 보통 유럽 빵들이 되게 고온에서 굽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무화과가 많이 타요. 겉부도도 그렇고. 근데 전처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타지 않게 잘 구울 수 있는 거는 전처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드라이 무화과거든요. 드라이 무화과를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거나 아니면 물, 그 다음에 설탕, 아니면 레드와인 이런데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죠. 이번엔 빵을 맛보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되게 약간 누룽지 같은 풍미가 나고 되게 단단할 줄 알았는데 겉은 바삭, 안은 그래도 되게 촉촉함, 결이 수분감이 있어서 외관으로 볼 때는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먹으니까 또 식감이 그렇지도 않아요. 맛있네. 호밀 80%를 사용했다는 걸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 외계에서. 네, 맞아요. 왜냐면 빵을 먹으면 글루텐이 많으면 사실 원래 글루텐 프리를 먹는 사람들이 빵 글루텐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오는 거거든요. 이건 호밀이 많다는 거는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편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다시 찾지 않나 싶어요. 뭘 발견하셨어? 호두가 들어있구나. 처음에 바로 느껴지네요. 잡아줬구나. 저 호밀빵이랑 호두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빵이구나 생각이. 잘 조리된 무화과와 빵의 조반은 어떨지? 맛있어요. 맛있네 진짜. 근데 가격 대비 진짜 훌륭하다. 사실 이 정도 무게감에 비싼 무화과를 그냥 넣은 것도 아니고 전처리까지 했다는 이 퀄리티에 2,500원은 저는 대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근처 정말 반전이